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리는데 타이밍이 늦은 거야. 자, 왼쪽 한번 봐봐요. 타이밍이 늦었어. 이러면 늦었죠, 그죠? 절로 붙어야 되는데. 이럴 때 브레이크 쓰고 내가 돌린 다음에 브레이크를 떼면 돼.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제일 잘 써야 되는 게 브레이크예요. 핸들보다 더 중요한 게. 알겠죠? 자, 브레이크 잘 쓰면 어려울 게 없구나. 0점 하나 이리이리 하지 말고 차분히 80점만 하면 돼요.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 등을 끄세요.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확인되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눈 시선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